철웅이 형. 왜 무슨 일이야? 왜? 나 왜 그러는 건데? 아, 왜? 뭔데? 아니 별거 아니고. 별거 아닙니다. 아사사 아사사. 아, 뭔데? 이거 별거야? 아니 그 제가 오늘 사실 카페 와서 좀 얘기 좀 하려고. 뭔 얘기? 돈 좀 빌려줘. 아 진심으로. 뭔 얘기? 아 요즘에 내가 애들하고 영상도 못 찍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예쁜 얘기 사실 빨리 얘기해. 아 내가 이제 형들 많이 와가지고. 왜? 아 진지하게 받아줄 거면 얘기 듣고 아니면 가. 알았어 들어. 아니 뭔데? 알았어 알았어 얘기해봐. 뭔데? 알았어 알았어 받아줄게. 뭐야 얘기해봐.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해야나. 어떤 게 원래 소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어제 형 쨌잖아. 쨈 게 아니지. 강간지식이. 그니까 같이 자면서 소주 한잔 하려고 한 건데. 자면서 술을 어떻게 먹어?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전에. 그러니까 자기 전에라고 얘기해야지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.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뭘 하겠다는 거야? 안 하겠다는 거야? 뭐야? 아 이거 그만둬야 하나 이제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그냥 생각을 없애고. 언제 고향에 가? 알았어 그럼 얘기하는 거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 진짜 이 진짜 형. 왜? 이거 둘기한테 얘기해 현웅이한테 얘기해. 아니 왜 그만두는데? 아 제가 최근에 배달을 시켰어요. 맥도날드. 맥도날드 시켰는데 거기 이제 뭐 세트로 시켰던 거 불고기로. 근데 이제 케첩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. 그 요청 사항에다가 이제 배민 시킬 때 그 있잖아요 요청. 케첩 많이 달라고 했는데 와서 딱 이제 먹으려고 깠는데 케첩이 하나 들어있네. 원래는 뭐 두 개 주세요, 세 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나 많이 달라고 한 거야. 그냥 케첩 많이 좀 주세요 했더니 그걸 하나만 준 거야. 그래가지고 아 확실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? 먹히지 않는구나. 아니 고향으로 내려가나? 아, 아니 이러니까 내가 걔가 안 맞나? 내가 지금 이 길을 하고 있는 게 맞나?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케첩이랑 뭔 소리야? 그게 뭔 상관이야? 케첩 니네 집에 없어? 사줘? 아니 집 주소 불러. 케첩 때문에 지금 인정하는 거야? 아니 공감을 좀 해달라고 지금 형을 부른 거잖아. 제가 친구들한테 근데...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일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형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. 그 케첩인데 왜 일을 부른다? 케첩. 아니 그러니까 공감을 좀 해달라는 거야. 케첩인데 어떻게 내가 공감을 하냐? 없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.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맥도날드 시켰는데 케첩 많이 주세요 했는데 케첩을 하나 줬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제 말이 그거 거기서 전화해서 나... 얘기해.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? 아니 아까는 얘기 들어준다며요. 아 얘기해봐.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계속. 너 배달하고 있었어?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케첩이 안 왔다는 거야? 아니 그냥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, 공감만 해주면 돼? 알았어. 아, 케첩이 하나밖에 안 왔구나. 아니 내 일을 지금 그만둬야냐 말아야냐. 에? 씨발 일이랑 뭔 상관이야 케첩이랑.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알았어 알았어. 아 잠깐만. 야 현동아. 잠깐만. 아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케첩이 안 왔으면 네가 케첩을 더 시켜 먹던가. 케첩 거리고 있어. 머스타드를 찍어 먹던가. 저거.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 얘가. 뭔 소리? 아니 맥도날드 시켰는데 케첩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케첩이 하나밖에 안 왔다는데 뭐 일 그만두고 공감해달래. 뭐 이상한 소리를 자빠졌어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. 내가 맥도날드 시켜서 케첩을 많이 주고. 거기 취직해서 이래! 케첩 먹고 싶어. 너를 보게 해. 어 이거 들어봐. 내가 맥도날드 시켰어. 그래서 케첩 많이. 아 롯데리아 시켜 그러면! 거의 케첩 많이 주겠지! 얘기를 해. 좀 봐봐, 얘기를.
뭐. 맥도날드를 시켰어. 케첩 많이 주세요를 했어. 근데 케첩을 하나만 갖다 준 거야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너한테는 말 안 했잖아. 줄기한테도 말 안 했어. 형이니까 형한테 말을 했어. 근데 형이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. 아니 그 애가 지금 흔들리면 잡아줘야지 형이. 아 머리채 잡아버릴라 씨. 형은 잡을 거 없잖아. 아, 얘가 흔들리면 좀 잡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냐. 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그 공감을 어떻게 해줘요. 아니 씨발 거기 어디야 전화번호. 아니 뭘 어떻게 해. 그게 아니라 지금 얘가 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. 내려가. 아이씨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네. 내려가지 마. 형 앞에 일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. 어서 야려 형을 눈 깔고 얘기해.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 지금. 어?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.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려가야 되냐. 아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. 넌 어떻게 하면 내려가고 싶은데. MBTI 어떻게 돼요? MBTI가 뭐야? MBTI가 뭔지 몰라? MBTI가 진짜 뭐야? 난 WWW. 아 어렵다. 나 I야 I. 그러니까 I 뭐 아이스크림. 웅짜고. 아니 근데 이게 내려갈 일이야? 아니 근데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시켜도 되지 않아?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게 케첩 그것 때문에 내려갈. 아니 그러면은 케첩을 많이 안 줬으면 아이스크림 시켜도 되냐고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. 제가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은. 그러면은 좀. 아니 이 형은 안 돼. 왜냐면 그러니까 막 여자도 못 만났지. 공감 능력. 저를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데요? 그 저에게 못 만났죠. 너 앞으로도 못 만나. 형보다 많이 만났을 걸 내가? 병신아? 아 형 배달 시켰는데 형 콜라 시켰는데 콜라가 안 왔어. 그럼 어떨 것 같아? 저 전화해서 다시 콜라 안 왔는데요? 라고 하지. 근데 케첩 많이 주세요 그랬는데 케첩을 하나 갖다 줬다고. 그럼 집에 있는 케첩 짜서. 집에 케첩이? 케첩이 없었어? 아니 그 형 T야? 아이. 그러니까 아이 뭐냐고. ISF TJ. F예요? ISTJ. F인데 공감. J. IST야? 형 T야? 어. 그러니까 얘도 공감 안 되는데. 아니, 형이면은 형답게 동생을 좀 위로하고 지금 저는 그런 걸 바라서 가평 온 이유도 그거지, 내가. 뭐, 맨날 온 것도 아니잖아요. 자기 위로가 해. 아, 왜 그래? 아, 그러면 알았으니까. 알았어. 농담. 알았어. 알았어. 그럼 케첩 내려가지 마. 내가... 아니 내려가지마가 아니라 케첩 많이 주셨는데 한 개밖에 안 왔다고 그거를 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돈 주지 말고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케첩을 사가 집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. 해주잖아. 나 진짜 공감 많이 하는데. 아 공감을 할 주제를 갖고 와라 이 씨방놈아. 야 형 다음부터 뭐 힘든 일 있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요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공감해주지 마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공감을 씨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? 이거를 왜 공감을 안 해주냐. 그러니까 동생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. 야, 나 그 머리 쓰는 거 공감 좀 해줘. 야 씨발놈아 야! 물어봐 형!